독일어 첫 걸음, 이번에는 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명사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독일어가 가진 명사의 특징이 따로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단수복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영어 한번 보죠. 북은 단수고 복수는 복수다. 우리가 어렸을 때이 북과 복수를 배울 때 그냥 뭐만 붙여주면 끝난다? S만 붙여주면 끝!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ES를 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게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무후. 뮤휠. 단수와 복수입니다. 둘다 책과 책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움라우트도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꼬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복수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대다수의 명사들이 막 불규칙적으로 단수와 복수 형태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 명사는 그냥 단수형만 외우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독일어 공부할 때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을 5대 5로 외워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조금씩 더 나눠져서 이렇게 생긴다고 그만큼 여러분 입으로 더 열심히 따라하겠다 이런 의지를 한번 다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어 명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 뭐라고요? 단수와 복수가 막 변화무쌍하니까 조심해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할 게 많아서 그렇지. 자한 가지 어, 내용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놓친 순간 독일어 날라갑니다. 자 보세요.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명사들 중에 그러니까 이 명사는 모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독일어 명사들. 몇 개가 있을까요? 뭐, 한, 음, 뭐, 만 개? 음, 어, 뭐, 죽은 것까지 다치면 만 개쯤 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쓰는 명사들, 실제로 사, 사용하는 명사들은, 음, 한천 개? 이천 개의 명사들이 말이죠. 모두 세 팀으로 나누어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세 팀이냐? 남성팀, 여성팀, 중성팀으로 이 명사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모든 명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 처음에 뭐 신분 명사 얘기할 때처럼 뭐 남자 웨이터, 여자 웨이트리스 이렇게 사람들이 남녀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라는 어떤 순진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명사입니다. 모든 명사.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건물, 도로 혹은 뭐 책, 연필 할거 없이. 사람도 뭐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요. 뭐 개념에 관한 것. 사랑, 미움, 용기. 이런 것들도 다이세팀 중에 한 팀에 속해 있고요. 이세팀 중에 속해 있지 않은 명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세 팀으로 나눠 놨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차차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명사가 이세팀 중에 하나에 속해 있구나.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외울 때단수와복수를 외운 것 동시에 요 녀석이 남성 팀의 소속인지 여성 팀의 소속인지 중성 팀의 소속인지 그 소속을 한꺼번에 외워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외웁니까? 뭐뭐 뭐 뒤에다가 말하고 나서 어, 남성 이렇게 붙여서 외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외운 방법 따로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해입니다. 세 팀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어, 이세 팀에서 복수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는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가지 종류다라고 일단은, 어,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남성 여성 중성이 어, 실제 단어들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ather. 아버지예요. 얘는 남성인 게 보이죠? 아, 그건 좋아. 그런데, b l i s t i f t 연필입니다. 얘 남성이야. 연필이 남성인 이유가 뭘까요? 아, 그거는 아, 묻지 마십시오. 그냥 남성입니다. 어, 가끔 가다가 전설이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명사들도 있어요. 이 명사가 왜 남성이 됐냐면 하고 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명사들은 전체의 5%도 안 돼. 95%의 명사들은 얘가 왜 남성인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 요 그냥 남성으로 정해진 거야. 자, 여성 보시죠뮤터이 어머니죠. 누가 봐도 여성으로 보이죠. 이런 배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머니인데 사실은 남성이야. 막 이러지는 않아. 예? 그럼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문. 튀어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튀란 얘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여성입니다. 왜 문이 여성이냐? 그것도 묻지 마십시오. 중성 자, 어린 아이들은 남성 여성 부르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어 중성으로 부릅니다. 킨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펜스터 창문도 중성입니다. 왜 중성인지 아 어,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요번 단원에 배운 내용은 두 가지점. 자, 명사가 있으면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명사든지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으로 나뉜다. 자, 이렇게 세 팀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 복수형까지 있어서 어, 네 팀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